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성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독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14번째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육체의 이름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육체를 따라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또 약물 중독 또는 이단들 그 우상신과 주술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그거보다 더 많게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토방짓는 것과 싸우는 것과 분냄과 노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가라고 하여도 육체의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마음, 성령의 운행하심에 저희들을 맡기게 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데 성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솔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 잘 변하나요? 어떻게 경험이 어떠십니까? 사람 잘 변합니까? 감이 좀 안 오시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많이 변하나요? 뭐 이런저런 대답이 있을 거예요. 맞는 대답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예수 믿고 확실히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분들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에 따른 육체 일들이 그 사람 주변에 늘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는 건가요? 안 변하는 건가요? 저를 보면 변할 때도 있지만 안 변할 때도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어떻게 거룩한 변화가 저희 가운데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치 포도나무처럼 아홉 개의 열매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습니다. 한 세네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급작스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요즘에 그 수확들 많이 하시죠? 가든에서, 그 정원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벌써 오래되셨겠지만 이렇게 가보면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이게 시간이 가고 오래 기다려야 점진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오래됐어도 잘 맺혀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점진적이기 때문에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마치 이 바위도 그렇고 아스팔트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아스팔트도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도 심지어 바위까지도 다 금이 가게 되고요. 금간 사이로 물 한 방울 들어가고 씨앗이 하나 숨겨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 사이로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풀 하나가 도토리 하나로 바위를 깨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힘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생명은요, 모든 단단한 것들을 다 부시고도 남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생명은 그 어느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줄이시고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느라고 아유 교회 난 수십 년 다녔어도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의미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 잘못하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 아유 나는 실질적으로 잘 압니다. 이러한 말씀 자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오래 다녔지만 이러한 불신 가운데 더 이상의 노력을 안 하고 성령 가운데에서 성숙하기를 포기한 그러한 신앙생활도 많이 있습니다. 아우 너무 걱정됩니다. 싸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며 우리 안에서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그저 껍데기로만 신앙한 생활을 하는 경우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열매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너무 열매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중에 나는 좀 오래 참는 거는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희락이 없어, 화평이 없어 뭐 이러면서 열매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난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왜 안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오늘 깊게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뿌리를 봐야 됩니다. 내면적인 뿌리, 즉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나와도 성령이 뭔지 감도 없어요. 뭐 남들은 있다 그러는데 뭐 부흥회 하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좀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거주하고 뿌리를 내리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지요. 뿌리를 어떻게 주님께 내리는가에 대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가 사모 안 해. 그냥 교회는 몸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경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빈 신앙생활하기 쉽죠. 뿌리를 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만남이 깊게 이루어지면 놀랍게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하며 아홉 가지를 얘기하면 복수 형태로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단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홉 개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상관이 있지만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것들은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인 것이죠. 말하자면 사랑이 있고 그리고 충성이 없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같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지 뭐 그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사과 열리고 바나나 열리고 뭐는 안 열리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한 뿌리에서 이 아홉 가지가 생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단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금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절제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질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한 거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화평과 이런 건 없어요. 충성은 나지만 늘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열매 아니네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 하나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아홉 가지가 다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를 사랑하는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 온유한 마음 이런 것을 통해 형제 사랑하는 게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오히려 그 사람 가는 곳에는 자꾸만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사랑 있고 양성과 자비가 없게 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바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홉 가지가 다 같이 맺혀지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맺혀지는 형태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홉 가지에 대해 요약을 한 거는요, 티모티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강의 거기에 나온 그 요약본들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정확하고 그 근원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고 뭐가 반대고 뭐가 유사품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더 볼 수 있어서 제가 인용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거는 그가 내게 돌려줄 것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선과 고유한 가치, 그 사람의 선함과 고유한 가치 때문에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고요. 자기 보호고 타인을 아프게 하는, 학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뭔가가 자꾸 두렵고, 이거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 것만 지킬 거야. 내 시간이 중요해. 내 재물이 중요해. 이렇게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거. 사랑 없는 거죠. 남을 막 미워하고 막 얼굴 확확 돌려다니고 무시하고 이런 거 사랑은 거기 없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 그 자체로 보는 거죠. 사랑의 모호조품은 이기적인 열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우쭐하게 해줘요.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 사람들을 잘 대하는 이유가 이게 상호 교통할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로 보면 인정하고 이렇게 돼서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죠.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면 나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리라 이런 거죠. 혹은 그저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저 그 사람이 옆에 있고 나하고 친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냥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그 자체 이런 건 없는 거죠. 이게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냐 하면 희망 없음, 절망. 절망이 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죠. 전혀 기쁨이 없죠.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희락에 모조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이거 자체에 기뻐하는 것, 이거는 희락의 모조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조품은 무엇이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 근거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쉽게 없어지고 쉽게 당연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희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너무 업앤다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에이레네 혹은 아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꼭 상황이 잘 돌아가서 화평한 게 아니고요. 조건들이 잘 맞아서 화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지요. 여기에는 불안과 근심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근심에 쌓여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화평의 모조품 혹은 거짓 모양은 무관심과 무심함입니다. 뭐 I don't care. 뭐 남들이 뭐 이렇게 되고 뭐 남들이 싸우고 뭐 어려움이 뭐 이래도 뭐 어려움이 뭐 뭐가 있어도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대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안해 보여도 아우 저 사람 참 속도 좋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건 기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지 전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인 열매의 화평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먼저 반대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장애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화를 내므로 내 힘을 씀으로 내 권세를 말미암아 그것을 혼내주려고 하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 상태가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거나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거나 관심이 없게 될 때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의 환기를 거치게 되고 내 힘을 써서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화나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거는 인내와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돼요? 어떤 분들은 인내는 그저 내가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에다가 칼을 새기면서 있는 게 인내라. 이렇게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인내예요. 영적인 열매로서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타나요.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때 그렇게 믿게 되면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조품으로는 냉세주의 혹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식의 관심 부족 아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인내나 화평과는 관계없는 나는 뭐 I don't care 이런 자세이죠.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얻어진 안정감이 있어요. 내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실제적으로 섬겨주는 거 그런 보상 없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지. 이것의 반대는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도와주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느낍니다.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잘 됐어요. 나보다 앞서 나가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참 인간의 시기가 얼만큼 원색적이냐 하면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 깨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자비심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자비는요. 자기의 원수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고 나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대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입니다. 세상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때문에요. 나보다 운전을 빨리 해서 가는 사람은 설교관에서 쓴 얘기는 아니지만 미친놈이고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은 병신이라고. 그거 인간적인 마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비는 뭐예요? 앞과 뒤가 상관없어요. 그 사람 자체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 진실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어원에 있어서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영어 표현에 오탄틱하다 그러죠.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그대로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실하다고 하지만 나는 한번 말하면 뒤끝 없어 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 말 속에 사랑이 없는 태도, 그거는 케어레스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실과 진실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용기, 세상적인 용기일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이리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혹은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더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막 속마음을 이렇게 터내면서 자기 기분 해소하려고 속마음 터내는 거, 그것도 진실함 아닙니다. 신실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우직함, 용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믿을만하고 진실한 겁니다. 반대로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죠. 평상시 잘 지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사라진 사람들 많습니다. 제일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딱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주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거죠. 나도 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힘들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는 사랑하지만 진실하지 않아서 잘해주고 뭐 다 하지만 진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결코 대면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 겸손,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우월감, 자만감이죠. 열등함과는 이 온유함, 겸손함과는 크게 차이가 있죠. 온유함은 강한 그런 에너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굉장히 그 강한 성격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 그저 뭐 기질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 혹은 열등감 때문에 기죽어 있는 사람, 이런 것과 온유함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충동적이나 무절제하지 아니하고 시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약간 충격적인 모조품으로는 교만의 바탕을 둔 의지력입니다. 나는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곰곰이 기도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같아요. 아무리 바쁘지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자기의 교만의 바탕은 의지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바로 그 뿌리가 성령님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용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정욕과 탐심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인 거예요. 죄의 근원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통해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것이죠. 이 욕심, 정욕,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의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잡초와 가시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혹은 곁가지들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그 목사인데 스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혜민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어떻게 제가 책 제목을 인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 책 읽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메시지 속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 거기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책 속에 그분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나게 됐는데 교수가 되고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불안에 떨고 있다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 아내도 같이 공부한 사람이라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뭐 쉴 수 있는데도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쫓기듯이 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나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급증이 이 스님이 했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짓긴 어렵지만 일 중독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주기보다 내가 뭔가 잘했을 때만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느낌에 자랐는데 있었던 것 같아.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칭찬에 아주 인색했던 부모님 아래서 자라난 경우에는 아이들이 특히 더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분의 상황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혼자 되셨고 화를 많이 내셨나 봐요. 아마도 아버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잘 들어주는 일이었을 거야. 늘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서 성년이 된 지금 아버지 대신에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내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기억할 것은 너는 이미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사랑받을 만한 거야. 세상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 그거를 잘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이미 그전서부터 소중한 존재야.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 그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을 좀 보내주렴. 그 아이를 좀 사랑해주렴. 엄마도 없이 동생들을 위해 혼자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해 왔던 일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식으로 그 스님이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복음과 너무 유사하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내 존재만으로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공허한 근거 없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조건적이고 전격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잘났건 못났건 이쁘게 생겼건 못나게 생겼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허하게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 족하다. 이게 우리가 얘기해왔던 복음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자유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를 지금도 감싸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됐을 때 이 성령의 열매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 안에 거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용어가 많습니다만 과연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온전히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고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좀 치워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는 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뭐 해봤자 뭐 소용도 없던데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정적으로 기도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들만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사람과 대화할 때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딱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이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뭐 아니면 인생 사연이 많고 드라마가 많아서 막 자기 얘기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걸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반응을 하려고 그러고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그러고 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문제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감정을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조금 오래 앉아 있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좀 시간 좀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그냥 급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거 경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육체의 일,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을 때 그거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화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주 미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돼요.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 손을 벗어났네요 하나님. 이거 나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바라봐주시는 그 따뜻한 눈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니? 너 얼마나 아팠니? 그거 야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 감당하느라고 그거 너무 고생 많았구나. 참 답답했겠구나. 지쳤지?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꼭 당해서만이 아니라 나도 잘못했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감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기 말이에요. 나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내 감정과 내가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 내가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 그것에 휩싸이지 아니하는 거기로부터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 앞에서 드러나놓고 싶고 이게 잘 안 돼서 답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따뜻한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거리를 둘 수가 있게 돼. 그렇게 됐을 때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습하고 어두운 방 안에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그 아픈 마음으로 있었던 방 안에, 내 마음의 방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눈길과 감싸 안아주심과 위로함을 오게 될 때에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벽이 싹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살 좋은 그 공원처럼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흘러 저에게 오게 되고 아름다운 그 따뜻한 느낌이 그 감정이 그대로 있지만 그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때에 그 감정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커다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이걸 없앨 거야. 나 욕심이 있는데 아니면 상처가 있는데 이걸 없앨 거야. 아니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마음, 그런 자기 의지로 하지 않아도 그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외면하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절제하는 것하고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입니다. 이 영적인 긴밀한 만남,
이게 우리의 죄를 행동 차원, 눈에 보여지는 외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기 차원에서 내려놓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일기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그 안에서 들끓는 이 정욕과 탐심과 분노를 다 이기게끔 해주시는 놀라우신 신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시게 되면 놀랍게도 일들이 풀려요. 이상하게 풀려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요.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풀리는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 여지껏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 영적인 힘으로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냉소주의, 아주 차가운 현실주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아주 고착화된, 화석화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